잠시만요. 굿바이트 나이키가 왜 여기 있죠? 슈프림 루이비통 카드지가. 헐.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은 갤러리아 백화점 이스트 매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9시입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왔냐, 늘 하던 대로 백화점을 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어플릭시라는 매장을 촬영을 하러 왔는데, 여러분 먼저 이 영상은 유료 광고가 아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매장이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플릭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플랫폼인데 여기가 중고샵이에요. 다양한 중고 제품들을 파는 샵인데 저도 아직 이 샵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서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스타일리스트이자 지금 어플릭시 대표를 또 맡고 있는 구동현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또 유명하신 대표님께서. 아, 네, 아닙니다. 저랑 예전에 한번 그 청담동에서 같이 맞아요. 플리마켓도 맞아요. 했던 플리마켓을 적이 있었는데 했었죠. 어플릭시 어떤 플랫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 핫바님이랑 네. 플리마켓에서 했던 거에 사실 연장선이에요. 너무 옷들이 네. 많은데 이거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그 저희들의 늘 고민이잖아요. 이거를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팔기도 좀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유명하신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개인 거래하기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마침 또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또 외부에서 플리마켓 같은 걸 하기가 또 어려워지고 어렵죠. 그럼 이걸 뭔가 온라인화해서 세컨핸즈 이 중고라는 시장 자체를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활성화시켜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어플릭시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정품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위주로 별로인 제품들은 미안하지만 거절하고 괜찮은 제품들로만 네네. 선별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명품 감정사랑 브랜드 담당자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진품 가품 여부를 확인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뭐 중고샵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정가품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갤러리아 백화점 팝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쵸. 약간 정품 보장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제 제품도 팔 수... 그럼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위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컬렉션 자체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정말 좋아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물건으로 이제 네. 구성을 했어요. 그걸 몇 달 못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옷장에 옷이 많은 거야, 그들이. 아, 그쵸. 또 그들이 소개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옷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일반 셀러들의 요청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위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있어요. 자, 일단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에르메스, 벨루티, 생로랑, 루이비통, 구찌, 뭐 제가 좋아하는 명품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벨루티. 와, 이거는 지갑이 세 개씩이나 들어. 오, 덩치 큰 형님들이 약간 클러치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 이런 거 딱 들고 다니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루티인 것 되게 비쌀 것 같긴. 80만 원. 80만 원. 그리고 명품 오브 명품, 명품 중에 끝판왕 에르메스 슬리퍼. 일단은 컨디션도 사실 에르메스도 이제 가죽이 굉장히 좋은데 가죽이 좋으면은 단점이 뭐냐, 관리하기가 어려워. 컨디션이 이런데 뭐 약간 오염이 있긴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걸 우리가 다 쓸 거니까, 신을 거니까 나쁘진 않고. 이렇게 더스트도 있고 바닥만 보면 거의 새거의 느낌이 날 정도예요. 가격이 또 중요하겠죠? 얼마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80만 원? 그치, 에르메스니까. 35만 원. 겁나 싸네요. 요거 이거 땡긴다. 이거 잠깐만요, 플스가 있네요. 플스를 팔았다는 거는 둘 중 하나야. 정말 힘들거나 와이프 반대를 한다거나 이분은 조금 힘드신 거 아닌가. 그리고 톰 브라운 가방도 있고. 와, 일단 괜찮은 게 너무 많다. 와, 뭐 루이비통, 버버리, 구찌, 이런 모자, MLB 콜라보도 있어요. 구찌 MLB 콜라보.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뭐 비누도 있는 것 같고 양말도 있고 한데 아 이거는 네. 저희가 만드는 네네. 약간 어플리시의 프로덕트들인데 아 그러니까 PB 상품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세컨핸즈라는 게 네. 누군가 입던 옷들을 계속 입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플랫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이런 재생면이라던가 친환경 비누라던가 재생 폴리에스터를 이용한 이런 양말들을 다 만들어서 조금 더 환경적인 그런 느낌들을 내려고 고심하면서 만들었어요. 요즘 패션 브랜드들이 보통 이런 리사이클링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이런 것도 그냥 잡지 부분을 맞아요. 가장 큰 특징들이 패키징들이 네. 다 이런 게 잡지예요. 완전 감각적이면서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듯한 느낌? 사실 이 패키징만 봤을 때 너무 이쁘잖아. 근데 이게 재사용했다는 게 네. 되게 센스있다. 그래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랜덤이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 나눠진 이유가 있을까요? 저쪽을 이렇게 스트릿 쪽으로 스트릿 브랜드 여기 디자이너 브랜드 여기는 이제 명품 브랜드 반대쪽 여성 저긴 여성 알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릿 브랜드부터 한번 볼까요? 카브엠트 요즘 핫한 나이키랑 콜라보도 한 카브엠트이고 가격은 10만원 요거 괜찮다. 괜찮아요. 사이즈도 커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 오프화이트 좋아하시죠? 오프화이트 뭐 언더커버, 베이프, 슈프림 와... 잠깐, 야, 라비나 오늘 미안한데 야근해야겠다.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크로마트도 있어. 크로마트도 있어요? 이건 좀 가격 좀 비싸다. 얼마요? 65만원 이쪽은 아까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와 이지도 있어. 이지 진짜 이지답다. 우와 그거 예쁘다. 약간 리버시블 느낌도 나오고 너무 크다. 이건 진짜 사이즈 좀만 작았으면 이건 진짜 고민 안 하고 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 좀 크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마르지엘라의 캐시미어 95% 50만원대 여러분들 강력 추천드릴게요. 리버시블도 되는 거예요? 헤어라벨이 있어서 이거 잘라내서 입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 인사이드 아웃 느낌으로 이거 옷을 만들긴 하셨네.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데? 구찌, 루이비통, 디올, 요번 주에 옥션으로 이거 후드티 버전을 팔았었는데 이것도 괜찮다. 청바지에 입으면 너무 이쁘지.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 봐봐 이렇게 행거가 꽉 차 있잖아. 그래서 약간 보는데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근데 확실히 이런 데는 이제 보물찾기라는 그런 마인드로 마음을 비우고 가야지 이제 편하게 옷도 편하게 입고 마음을 비우고 가면은 득템을 할 수 있다. 자 이쪽은 또 신발인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덩크도 있어요. 14만원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생로랑 나이키 구찌 잠시만요. 오프화이트 나이키가 왜 여기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여기도 안 팔아도 나이키 매니아라든지 충분히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태도 봐. 이거 거의 새 거야. 컬렉터였나 봐. 새 거네. 택 달려있어. 아 진짜요? 나이키 택 달려있고 얼마야? 90만원 이거는 내가 사다 리셋. 와 루이비통 키폴 125만원 사실 루이비통의 이런 키폴 근본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루이비통의 역사가 이 여행 가방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 루이비통 같은 경우 워낙 이런 키폴 아이템이 다양하게 또 잘 나오지만 그 시즌에만 나오는 아이템을 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즘 키폴 가격도 점점 올라서 처음에는 막 200만원 초반 중반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뭐 300만원까지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이 정도면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으니까 가방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나 발견했다. 큰일 났어. 뭐야. 야 진짜 이게 있을 줄은 역대급 콜라보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와 나 지금 심장 뛰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슈프림 루이비통 카드지가 이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컬러가 나왔죠. 블랙과 레드. 가격은 40만원 좋다. 우와 이거 특이하다.
이거는 뭐 약간 그냥 열쇠고리 같은 거 같은데? 오, 이렇게 달고 다니면 포인트로? 응. 체인 달고 다니면 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탁!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 자, 오늘 이렇게 어플릭시 매장을 같이 한번 털어봤는데요. 어플릭시 매장의 매력은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친환경 소재, 이런 소재들을 업사이클링, 재생산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고, 보통 백화점 가면은 여성 매장, 남성 매장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끼리 간다거나 애인끼리 가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자친구 거 봐주면 이제 남자친구 거 봐야 되고, 남자친구 거 봐주면 여자친구 거 봐줘야 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같이 있어서 그게 좀 메리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확실히 이제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게 많았어요. 스트릿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까지, 그리고 엄청난 콜라보 제품들까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매장에 바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매장이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바지나 다른 제품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사이트를 가시면 더욱더 많은 상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릭시 매장은 이제 정식으로 갤러리에 오픈한 건 아니고 팝업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말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좀 더 좋은 제품을 득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나비나 이거 어때? 피오브가 40만원. 형, 이제 좀 가자. 아니, 이 너무 이쁘지 않아?